나 안 맞지만 가볼게요. 이승기의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. 내 나이 열하고 여덟 살에 누나들한테 반말했었고 언제나 사랑한 건 언니 연상 누나들뿐이었지.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가득했었지. 이거 승기 노래인데 이거.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땐 어떤 사람일까. 그때도 사랑하는 건 일하는 거 열일하는 것뿐일까. 야, cheers, cheers. 야, cheers. 아, 이걸 쓰고 보니까 이거 되게 좀 짠하다. 근데 네 마음을 알 것 같아. 네가 60하고 나서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. 근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일까라는 의문도 있어. 진짜 나이가 들수록. 아니,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을 해야 일을 안 할 때의 즐거움을 알아. 그지? 맞아요. 너 슬픔을 모르는 애가 어떻게 기쁨을 아니? 맞아요. 맞습니다. 아픔이 없는 애가 어떻게 기쁨을 알아? 그지? 아픔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막 멀리 할 게 아닌 거야, 사실은. 힘들어 봐야 돼요. 아픔이 있어야 즐거움을 알고, 그지? 쾌락도 아는 거지. 그지? 인생이 그 참 묘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. 짠 거를 먹으면 단 거가 더 달. 야, 나 그 얘기는 모르겠다. 원래 아니, 똑같이 단 거. 맞아. 짠 거를 나서 먹으면 두 배로 달게. 맞아요, 맞아. 그 얘기도 맞다. 난 맨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도 맞는 얘기야. 영어로 해주시면 돼요.